세월호 청문회 관련해서 사하경호관리공단의 장소 임대가 됐고 돈까지 지불했는데 교육부의 압력으로 장소 사용을 불허했다. 돈을 환불하겠다.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.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? 이 압력을 넣은 교육부의 관료 임원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야 되겠습니다.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? 호텔이나 민간시설 같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교육부의 산하의 공공기관이 이런 식의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고 이것을 교육부가 압력을 넣었다면 저는 이 교육부를 그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. 교육부가 왜 이 장소를 임대를 불허하도록 압력을 넣는지 관련 상임위에서 분명히 이것을 밝혀야 되겠다. 이렇게 명백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문제는 바로잡아야 됩니다. 세월호 특조위가 청문회 장소를 못 정해서 여기저기 전전긍긍한다면 이거 그야말로 국가망신 아니겠습니까? 참 개탄스럽습니다. 이상입니다.